허동설화. 신라 공주의 미모가 넘사벽이라는 소문을 들은 백제의 서동은 머리를 깎고 신라로 숨어들어갔습니다. 서동은 아이들을 모아 말을 나눠주며 속닥였지요. 소곤소곤소곤소곤 왁자지껄 왁자지껄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냠냠쩝쩝쩝쩝. 다음날부터 도성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구야, 뭐 뭐라카노 이게. 그래, 선화 공주님이 밤마다 뭐? 낯선 사내를 만나가 만나 뭐든.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얼레리 꼴레리. 진짜? 네 알, 인정 인정. 소문은 금세 산처럼 부풀어 진평왕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 무슨 스캔들급 루머라더냐. 공주를 멀리 귀양 보내도록 하여라. 공주는 훌쩍거리며 24K 금부치를 모두 챙겨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동은 울고 있는 공주를 달래다 정이 들어 결혼까지 하게 됐지요. 그리고 서동은 공주가 가지고 나온 금을 이용해 자신이 갑부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환심을 얻은 서동은 결국 백제의 왕이 되었답니다.